이 숫자 36을 예를 들어서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오버가 뭐냐는 거죠.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보겠습니다. 36은 소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면 2 곱하기 일단 18 가능하죠. 그리고 3 곱하기 12가 되네요. 그런 다음에 5는 없고 6 없고 6이란다. 7 없고 다음에 7 다음에 소수는 11이죠. 11도 없고, 그죠? 다음에 있는 것은 13인데, 13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크로스오버 포인트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13 곱하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이 숫자가 여기 있는 이 숫자보다 커버리잖아요. 12보다 커버리게 되죠. 그죠? 2보다 이것과 같거나 큰 숫자가 여기 등장한다는 말은 여기 물음표에 올수 있는 숫자는 3이나 3보단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는 얘보다 적어야만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뭔가가 여기에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3도 등장할 수 없고 2도 등장하지 않죠, 여기에. 그죠? 따라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3에서부터 끝내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더큰 소수는 36 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8과 12를 다시 나눠줄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컬럼 1과 컬럼 2로 표시해 놨죠. 그죠? 컬럼 2에 있는 값, 컬럼 2에 있는 값이 이것이 컬럼 1에 있는 값보다 작아지는 시점, 바로 이 시점이죠. 그죠? 11에서 13으로 넘어가는 시점. 즉, 13이 12보다 커지는 시점이죠. 그죠? 13이 12보다 커지는 시점이고, 12, 11보다 작아지는 시점. 컬럼 1에 있는 값이 컬럼 2에 있는 값보다 커지는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은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소수가 더 이상 찾아볼 소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